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 같은 혼미함으로 우리 모두를 충격과 시궁창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짝사랑하는 여자 사진을 제 카톡 프사로 설정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들 우리를 커플로 볼 거고 그럼 우리도 이제 사귀는 거 맞죠? 원제. 짝사랑녀 사진을 프로필 설정해도 됩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 카톡 프로필로 설정을 할까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 사진만 잘라가지고 올리는 건 또 괜찮을까요? 참고로 제가 짝사랑하는 걸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와우! 인간 뭐냐? 개 소름 돋고 진짜 무섭네. 야, 나중에 내 딸이 이런 놈이랑 친해질까봐 무섭다. 이씨. 2번. 그 여자가 왜 계속 짝녀인 줄 님 정신 상태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음침하네요. 바로 님 같은 사람이 여친한테 데이트 폭력하는 거고 또 스토커처럼 집착도 하는 거죠. 3번. 아, 님아,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제 얼굴도 같이 있는데 그냥 올리면 안 됩니까? 되겠냐? 미친. 아우 이딴 걸 질문이라고. 4번. 답변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니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네. 첫 번째,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가? 두 번째, 멋대로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을 안 할 것 같은가? 세 번째, 음침한 행동이라고 소문나는 건 안 무섭나? 네 번째, 네 사진만 잘라 올렸을 때 구도가 그지같지 않나? 아니, 동의 안 했는데 그래도 혼자도 아니고 같이 찍었으니까 그냥 올려도 되지 않나? 2번. 아니, 상대방이 동의 안 했으면 네 얼굴만 잘라서 올려. 네 여친 아니고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 아니야? 여자는 짝사랑 당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비록 동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친한 사이라고요. 3번. 적당이고 랄지고 상대가 동의 안 했으면 올리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당신 사진 얼굴만 따로 따서 올리든가. 5번. 만약 내가 짝녀라면 싫은 걸 넘어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남의 사진 허락도 안 구한 상태에서 함부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예의가 아닌 겁니다. 아니 적당히 친해도 둘이 찍은 사진 올리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에? 2번. 당연하지. 보는 즉시 바로 차단이야. 다른 친구들이 그거 보고 야, A가 너랑 둘이 찍은 사진 올렸던데 니들 뭐야? 우리 몰래 사귀냐? 이렇게 놀리면 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소름 돋는다 이씨. 그리고 그걸 떠나 기분도 나쁘지.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사진을 동의도 없이 지 멋대로 올리는 거야. 돌았어? 아니 걔 독사진 아니고 저도 같이 찍었다니까요. 제가 뭐 스토커 짓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프로필 사진을 몰래 훔쳐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납니까? 3번. 와 미친. 이 인간 이제 보니까 완전 답정너의 핵노담이네. 헐. 6번. 아 음침한 거 봐라. 짝사랑하는 여자라면서 둘이 사귀는 것처럼 꾸며서 올리기? 아니, 짝사랑하는 걸 떠나서 그냥 평범한 찐친이라도 예? 사진 정도는 그냥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나쁜 음침한 의도는 없어요, 전혀. 2번. 아, 음침썩은 내가 여기까지 풍기는데 아니기는 개뿔. 7번. 으이씨, 이순이 대댓글 다는 거 진짜 싫다. 소름돋아. 나는 중징 때부터 16년 동안 알고 지낸 찐 남사친이 있지만 걔랑 나랑 둘이 사진을 찍는다고? 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찍었다 해도 그래. 걔랑 둘이 찍은 사진을 프사로 설정해? 웩! 아니! 걔 프로필 중에 하나를 음침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둘이 찍은 사진인데 그걸 올리는 건데도 싫어요? 네, 싫어요. 완전 싫어. 똥꼬까지 소름이 올라온다고. 아니, 프사 설정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친도 아니고 썸녀도 아닌데 왜 자꾸 이딴 소리를 해요? 보니까 계속 왜 안 되냐고 댓글 달고 난린데 님 혹시 사람들한테 욕이나 싫은 소리 들으면 희열을 느끼는 뭐 변태 그런 겁니까? 만약 제가 사진을 올렸고 본인이 그걸 봤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면 또 뭘까요? 혹시 안 좋아하는 걸까요, 저를? 아, 짝사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고통이에요. 3번. 님이 올렸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미 차단을 당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신경도 안 쓸 정도랄까? 깔깔깔깔. 아무튼 진짜 음침하고 변태 같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니, 제가 왜 변태입니까? 어? 걔 사진을 몰래 훔친 것도 아니고 완전 당당하게 우리 둘이 같이 찍은 거라니까요. 보통 친구들끼리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러던데 그럼 그들 전부 뭐 변태 같은 겁니까? 음침한 거냐고. 4번. 아니 그 사진에 네 얼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허락도 안 구하고 사진 막 올리는데 당연히 싫은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음침하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8번. 야, 얘 대댓글 뭐냐? 찐친이 아니고 적당한 친한 친구야? 근데 왜 다른 댓글은 찐친이라고 구라치고 그래? 너 뭔데? 어? 이 사기꾼 놈아, 너 뭐야? 아니, 찐친이든 적당히 친한 친구든 그걸 왜 싫어하냐고, 에? 독사진이 아닌데. 2번. 와우, 이 인간 진상력 좀 보소. 아우, 짱녀 누군지 몰라도 진짜 개불쌍하다. 하필 걸려도 이딴 놈이 걸려드냐. 아, 진짜 재수없네. 3번.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줘도 아예 이해 자체를 안 하네. 할 마음이 없어. 그냥 싫다고. 싫다고. 죽어도 싫다고. 이제 알겠냐? 4번. 쓰니 보소. 시원하게 싫다고 매겨주니까 여기엔 아무 대댓글을 안다는 거 참 찌질하네. 아니, 그 이유를 네가 알아서 뭐 어따 쓰게.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지 혼자 망상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평생 짝사랑만 하는 거지. 깔깔깔깔. 9번. 내 장담하는데 님이 그걸 하는 순간 영원히 짝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어지는 거라고. 그걸 본 순간 너랑 대화하는 것도 꺼려질 거고 또 무서우니까 은밀하고 조용히 멀어지겠죠. 친구들끼리도 프사 설정할 때는 서로 물어보는 게 국룰인데 아우 소름돋아. 사실은요 사진을 벌써 올렸거든요. 그리고 걔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 이건 뭘까요? 그냥 저한테 호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러나? 나랑 같이 나온 사진이라 나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 2번. 미친. 그건 당신 혼자만의 그지 같은 행복회로고요. 아니 남들 의견 물어보려고 글 쓴 거 아니었어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왜 혼자 맞다고 우기냐고. 그럴 거면 애초에 이딴 그지 같은 글을 왜 올렸어? 왜 물어보는 거야? 뭐야? 답장나야? 아니 그럼 여기서 뭐 사진 내리고 그냥 헤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당신들 모두 나한테 그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예? 아니 짱녀라면서. 근데 뭘 헤어져. 미친 망상 개짜네. 10번. 아니 뭐 단체로 한 10명 정도 찍은 사진이면 또 모르겠는데 둘이 찍은 걸 올리겠다는 거 이거는 남이 봤을 때 네 여친으로 오해를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고. 너무 뻔하잖아 전개가. 유치해. 아니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그런 걸 좋아하겠냐. 아우 진짜 이제 별의별 그지 같은 것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드네. 대댓글. 예, 대댓글 단 거 좀 보세요. 사회성 하나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도 아예 없어요. 그냥 사막이야 사막. 마음이 사막 같아. 게다가 글도 그래. 처음에는 그냥 물어보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사진을 이미 올린 거네. 아, 그 여자 도대체 뭔지야. 아우 진짜 음침한 놈이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글은 이거 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올려도 될까라고 물어본 건데 실상은 이미 올린 거였어요. 며칠 전에 올렸고 그 여자도 그걸 봤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막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양념을 쳐가지고 글을 올린 거죠. 야,
아니 왜 이걸 모를까? 참, 아, 대단해요. 그래요. 네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